Thank you.
있잖아. 뭐 붓 같은 거 흰 거 있죠? 네네. 붓 할 뜻이에요? 술뜻이에요? 술래는 붓이야. 애동제자한테 뭐 이 영상 띄워갖고 20명씩 온다고 쳐도 그 20명 다 못 봐요, 애동제자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몸을 보게 해주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림하기 전에 재단을 하라더라고요, 저거고. 네, 그거는 뭐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재단을 네. 해놓고서. 신경을 이제 꾸며놔야 되니까. 법사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재단을 해주고 다닌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린 곳을 이제 준비할 때 그 기도 기간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아니 신고 뭐 준비 기간은 없었고요. 준비 기간도 없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없었고요. 전혀 네. 없었고요. 준비 기간 없이 거기 계룡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삼산돌기는? 안 했죠. 삼산돌기. 네 그 목소리는 안 했죠. 그럼 기도 한 것도 없이 신고를 바로 한 거네. 예, 바로 한 거죠. 아이고, 저는 신고를 하고, 예. 일단은, 조상님을 뭐 명세 예. 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해서 신당에다 안중 추원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예. 신당을 그렇게 모시고 나서, 예. 내림꽃 하고 신당 모시고 나서 점을 보셨어요? 점을,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서 네. 있는 전화 검사. 예, 사실 네. 있는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럼 전부 때 네. 예, 뭐 처음 전부니까 뭐 떨리기도 네.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했을 건데. 네. 그 사람의 핵심이나 뭐 내용 같은 거 지금 현재 네.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들. 네. 핵심적인 이야기는 점사가 좀 팍팍팍팍. 안 나왔죠. 그래서 답답했죠. 대중이 전화점사 본다는 것도 말이 네. 안 되는 소리고 얼굴 보고 네. 점을 봐도 떨려서 나올까 말까인데 네. 전화점사로 뭐 그게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거나 뭐 점사를 이제 보기는 했는데 전화상으로 네. 됐든 어쨌든 이제 네. 점사가 잘 안 나왔고 네. 그럼 점사가 잘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점사를 못 갔죠. 다음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나 네. 다음 사람도 또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네. 막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손님이 없고 예 전사도 없었고 이제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또 이제 양심에 예 가슴이 느껴져가지고 예 진짜 예 보면 되겠나 좀 양심에 네. 좀 그런 게 가책이 이제 느껴지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머리가 미련한 거냐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조상만 실려주면 다 전 다 잘 볼 것처럼 하더니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 예림꽃 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전에는 안 아팠는데 내림꽃 하고 안 아팠죠. 예, 하고 나서 머리가 막 해져가지고 이상한 증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이제 막 놀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처방 받아서 이제 먹었는데도 이게 낫질 않고 정신과 또 이제 가서 이제 또 저기 했죠. 그랬더니 우울하고 이제 막 그렇고 막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막 너무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죠. 현실은 예. 현실적인 업도 안 됐고 완전 다 그거 같고 예.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뒤로는 그 무속인으로서 예. 제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이제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이제 그 복장도 안 해주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게 복장도 없이 추근도 없이? 예 추근도 없이 그냥 오면 온잖아 가면 안잖아 제가 음식을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차는 거 이렇게 차려놓기만 차려놓고 음식을 예. 차려놓고 추근은 예. 안 했어요? 예 제가 진짜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리꾼만 하고 저는 이제 그걸 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으면 제대로 내지를 말든지 냈으면은 그 저기
건강 잘 챙기시고